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정보가 있어서 오랜만에 녹음을 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레이저 용접기는 아주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 용접 열에 의한 열 변형 방지 등등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 저렴한 레이저 용접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렴한 레이저 용접기는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반적인 경우 레이저 용접기의 가격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들에서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들을 NSWEL사에 전달했고요. 그 결과 여러분들의 피드백 덕분에 NSWEL사에서 더 낮은 가격의 레이저 용접기를 출시했습니다. NSWEL사에서 판매하는 최초의 1,000만원대 레이저 용접기라고 합니다. 가격은 1,7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연락했다고 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더 할인해 주신다고 합니다. 고출력 레이저 용접기에 비하면 절반 가격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며칠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 성능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기계는 컴팩트해졌고요. 그에 따라서 기계의 무게도 가벼워졌습니다. 기계의 무게는 약 1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존 용접기가 250kg 정도이니 150kg 정도 더 가벼워졌습니다. 기계 크기가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공장에 설치할 때 좁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한 가지, 기계의 크기는 작아졌지만 품질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내구성에 신경을 많이 써서 고장률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일석이조네요. 자, 그러면 기계의 성능은 어떨까요? 우선 싱글 위블 기능을 적용했고 알루미늄 용접 성능이 더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전 시간에는 알루미늄 용접에 대한 영상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때 보여드렸다시피 알루미늄 용접 성능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성능들은 어떤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용접기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용접 종류들에 비해서 얇은 박판 용접에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정밀한 용접 작업, 낮은 침투와 그에 따른 낮은 열 입력. 바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여전히 용접 비드는 깔끔하고요. 뒷면은 어떨까요? 뒷면은 관통되지 않았습니다. 얇은 박판 용접에 필요한 낮은 침투와 낮은 열 입력에 대한 능력은 여전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깊은 침투는 어떨까요? 이건 두께가 3mm인 스테인리스 철판입니다. 만약 이 철판을 완벽하게 침투한다면 아주 많은 종류의 용접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철판의 뒤편까지 완벽하게 침투되는 용접이 가능합니다. 기계가 아주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저 용접기로서의 성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가격은 레이저 용접기의 절반에 가깝고요. 추가로 하고지비의 영상을 보고 연락했다고 하면 100만원 추가 할인해주신다고 하니 좋은 기회가 되실 수도 있겠네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NSWEL사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NSWEL사에 방문하시면 무료 교육과 무료 시운전도 가능하다고 하니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제작하고 계시는 제품을 직접 들고 가셔서 용접 테스트 해보는 것도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니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NSWEL사의 연락처는 아래 댓글란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내용들 이외에도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